그 해보진 않았는데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청결래? 매일 다른 신발을 갈아 신어도 3년 걸립니다. 그죠? 뭐에 미쳤다? 신발에 미쳤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티즈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너네 신발 몇 개냐? 1000족은 되지 않을까? 네, 뭐에 미쳤다? 신발에 미쳤다. 네, 신발에 미친 놈들. 네, 진해병 걸렸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당신보단 좀 적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여기는 농구화를 수집을 하니까. 그렇지. 수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농구화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뭐 러닝화도 마찬가지인데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신어보고 어떤 업데이트가 됐나를 보기 위해서 자꾸 사는 거지. 안 사도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사보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업자다 보니까 신생 브랜드 아니면 되게 이런 그런 마이너 브랜드들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사보는 뭐 단순히 운동만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어 사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서 신어봐야죠. 또 좋아요. 이게 업자 이게 뭐 좋은 핑계긴 하지만 업자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다. 근데 저희는 약간 또 콜렉팅 저희 어렸을 때는 콜렉팅을 했었지만 콜렉팅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 사는 거는? 어렸을 때도 콜렉팅이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착러죠, 실착러. 실착러죠, 실착러. 프로 실착러. 근데 실착하면서 악 좀 너무 소중하니까 아끼면서 안 신던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컬렉팅이 돼버린 거.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무리 안 아껴서 신어도 1년에 몇 번 신는다? 죽기 전에 한 번도 발을 못 넣어본 여기 뒤에 있는 애들도 아직 발을 안 넣어본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요즘에는 저희 같은 분들이 꽤 제법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발에 미친 놈들이 새로 만든 코너 신발놈 1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발놈 제1편을 위해서 준비한 브랜드가 뭐냐? 미즈노입니다. 뭔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푸티즈 브라더스에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또 이 주제가 신발이야. 그러면 우리는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지금 핫한 신발을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하는 게 좀 특기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밸런스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신어보셔라. 그렇죠. 그리고 네. 패션은 뭐다? 남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차별하다. 네. 패션은 스타일은 뭐다? 나만의 거다. 저희도 유행하는 거 삽니다. 근데 유행을 하는 것만 쫓아서 사는 거는 저는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덩크는 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뭔가 그러면 또 반항심이 생겨서 덩크는 아무리 예쁜 컬러가 나와도 안 샀어요 저는. 네. 네, 패션은 약간 반항심으로 만들어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가져온 게 요 미즈노. 이 미즈노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하니까 미즈노가 뭐 하나도 안 팔리고 막 그런 거라고 오해하실까봐 뭐 레트로 러닝화 시장에서는 그래 나름 이제 그런 이거 마이너티긴 하지만 그래도 멋을 아는 분들한테는 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긴 하죠. 그러나 네. 역시 언더독이다. 이게 그쵸, 뭔가 이렇게 흐름을 확 타지는 못했죠. 큰 유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국내에서는 조금 언더독의 느낌이 있다. 약간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식스라는 아주 넘버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그 1등에 좀 너무 편중되는 그렇죠. 트렌드가 있긴 있어요. 쏠림 현상이 좀 강하죠. 1등만 살려는 네.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사실은 미즈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식스랑 미즈노랑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도 미즈노가 조금 이렇게 네. 힘이 부족하죠. 약간 지는 느낌. 뭐 아식스가 코카콜라면 미즈노가 펩시콜라 같은 느낌. 약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아식스나 미즈노나 일본 내에서는 토탈 스포츠 다 하잖아요. 뭐 농구화도 만들고 막 레슬링화, 배드민턴화, 무슨 뭐 테니스화, 뭐 인도화 이런 거 뭐 굉장히 모든 신발을 다 만들고. 그렇죠. 아식스랑 미즈노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그 체육 시장, 서클 활동, 체육부 활동 또는 엘리트들을 위한 신발을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근데 특히 아식스랑 미즈노의 약간의 더 차이점은 미즈노가 장비 쪽으로는 조금 더 특화돼 있다. 뭐 일단은 골프 클럽이 나오잖아요. 미즈노는. 그렇죠, 그렇죠. 야구 쪽도 좀 되게 활성화돼요. 뭐 글러브라든지. 근데 이제 아식스는 러닝에 굉장히 조금 뭐 최근에 힘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서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로서 그리고 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까지 이제 넘어오셨고 트렌드가 이제 요즘에는 약간 트랜지션 되는 트렌드가 지금 바뀌는 변곡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식스의 레트로 러닝화들은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맞아요, 맞아요.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사서 신으시는 게 아식스 아니까 그게 네.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동양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막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다 이겨내고, 그쵸. 미국의 패션 이제 슈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막 리셀이 되고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되팔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미증어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남들과 다른 거 좀 신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반려 사장님이 한 달 전에 요걸 샀어요. 또 이제 네. 또 그러고 막 혼자 자기만 신고 다닌다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나만 신고 다녀. 못 봤어 나는. 그렇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저는 그때 따라 사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도 자존심 지키려고. 근데 오늘 요걸 싹 보니까 살짝 군침이 싹 돕니다. 이 웨이브 라이더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러닝화 모델 중에 가장 간판 모델. 네. 뉴트럴 러닝화죠. 네네네. 네. 미즈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뉴트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그 뛰는 자세, 그 발의 꺾임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 중에 이제 웨이브 라이더 시리즈가 그냥 제일 간판 스타. 그렇죠. 제일 기본 모델. 그 소위 말하는 쿠션화라고 하는 딱 기본 데일리 러닝으로 신을 만한 그런 라인이죠. 근데 이게 뒤에 이제 신발 보시면 이게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거든요. 모든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건 다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리즈 1이 나와서부터 해마다 신모델이 나옵니다. 매년에 한 번씩. 뉴 모델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이게 이제 27이니까 웨이브 라이더가 탄생한 지 27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7주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이 나온 거는 98년도쯤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서 깊은 라인이다.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게 페가수스가 4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가수스는 지금 40주년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웨이브 라이더는 원도 나왔었어요. 복각이 돼서 몇 년 전에. 이제 웨이브 이 라이더 시리즈의 가장 그 기술적인 특징이 뭐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왜 웨이브라고 하냐면 그 파도 치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중간 사이에. 요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안에서도 보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웨이브 판을 넣는 기술이 원부터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가 뭐 쿠셔닝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지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발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러면서 딱딱한 구조물이 들어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런 이 당시에 팬 모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딱딱한 구조물 사이에 창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이제 쿠션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온 러닝처럼 그렇지. 약간 이제 벌집 구조로 비어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비어 있는 부분이 눌리면서 느껴지는 쿠션감. 그거를 이제 요 플레이트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어 있는 부분으로 예, 공간으로 쿠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즈노가 처음 생각해낸 개념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아마도 뭐 미즈노는 패션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웨이브가 한창 막 나올 때 굉장히 맥시멀하게 웨이브 시리즈 중에 뭐 벌집처럼 프로페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뒤에 막 이렇게 구멍이 구멍 그렇죠, 그렇죠. 전창 구멍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쫙 있죠.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 사실 지금 한참 유행하는 온 러닝 같은 거에서 약간 차용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여튼 최근에 나온 지금 현행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모델이고 27 모델이요. 네. 그럼 오늘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건 뭐냐? 이 웨이브 라이더 10입니다. 요 10이면 뭐냐? 이게 그러면 17년 전에 나온 모델을 복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7년 전에는 이거를 러너들이 신고 뛰었냐? 뛴 거죠. 뛴 거지. 그 당시에는 17년 전에는 이게 가장 하이테크놀로지 있는 가장 엣지에 있는 기술을 가진 신발이었던 거죠. 98년이 원이었으면 2008년 정도. 그지. 그죠. 네. 2007년, 8년 그때 나온 모델이겠네요. 이거를 미즈노에서도 라이프스타일화로 복각해서 만드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레트로 러닝 붐의 시대가 대략 요 시대. 2000년대가 이제 테마였었죠. 그죠. 최근 몇 년간은.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완전 그 시대의 거를 복각하지 않고 그 시대 풍에 이제 뭐 약간 레트로 풍의 러닝화들을 라이프스타일화로 만들어서 팔고 있죠. 네. 그런 사실은 유행이 한참 있었어요. 지난 한 2년 정도. 약간 그 유행에 그러면은 끝물이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네. 약간 지금 트렌드는 변화는 하고 있는. 네. 약간 그 2000년대 러닝화, 그러니까 레트로 러닝화의
트렌드는 약간 좀 저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10이 좋은 이유가 2000년대 레트로 러닝화의 붐으로 봤을 때, 유행으로 봤을 때 약간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라이프스타일 러닝화로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저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뭔가 나는 이런 언더독 레트로 러닝화도 신어,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는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후티지 브라더스의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냥 우리가 느끼기 예쁘면 그냥 시대 유행이랑 상관없이 신는다. 웨이브 라이더 시리즈가 이 웨이브 창 요 플라스틱 구조물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고 테키해 보이는 맛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저는 이제 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좋은 거는 미드솔이 되게 얇게 보이거든요. 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다른 2000년대 스타일에 비해서도 약간 더 얇게 보여서 마치 예전에 그런 일본 브랜드들의 그런 레이서, 마라토나를 보면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쿠션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날렵한 중창 디자인이 패션 용도로 신기에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모습을 보면 바닥에 착 깔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요즘에는 대부분 청키하니까 이렇게 올라선 느낌인데 얘는 좀 얌전하게 깔려서, 저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두꺼운 양말 말고 이렇게 뭐 스타킹이나 다리가 보이는 룩에도 되게 귀엽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올해 트렌드 예측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의 트렌드를 예측을 하실 때 바지 통이 좁아지고 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어저께 전 스키니 봤어요. 패셔너블 스키니 아니면 그냥 그거는 이제 판단은, 타임 트래블러 스키니 판단은 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만 이게 트렌드가 눈에 앞에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지가 좁아졌구나. 한 3년 먼저 앞서 나가시네. 이제 시작된 것 같아. 벌써 길거리에서 봤어. 까만색 스키니 바지에 이런 라이더 까만색 자켓을 딱 입은 남자분이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와서 올 수 있어요. 트렌드 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신발도 같이 얄쌍해진다. 그렇죠. 근데 신발이 얄쌍해지면서 이제 뭐 삼바도 신으시고 가젤도 신으시고 이런 거 뭐 이제 푸마 스피드캣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트로 러닝화의 맛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실루엣이 되게 얇아. 좀 얄쌍한 편이에요. 그래서 신으면 되게 예뻐 보여요. 근데 그리고 미즈노는 참 온마이웨이. 네. 곤조가 있는 게 예.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현행 요즘 트렌드 치고는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예전에 흑역사긴 합니다만 브룩스 러닝 수입했었잖아요. 예, 대창에 망했는데 맞죠.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브룩스화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일본의 러너분들이 생각보다 이 맥시멀한 쿠션이 별로 안 좋아해. 좀 로우 프로파일하고 좀 단단한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지금의 러너들 말고 저희 선배님들, 그쵸 그쵸, 러닝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얇은 거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레이서가 유독 인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 얇은 중창의 신발 좋아하셨죠. 그런 특성도 미즈노는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에 스피드 있어요. 이분이 마라톤 좋아하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잖아. 그렇죠. 자기 스피드에 맨날 뛰는 얘기 맨날 하잖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스피드 있어요. 달리기 얘기로 책을 한 거냐.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하루키는 도대체 뭘 신고 뛸까. 진짜 궁금했거든. 거기 보면은 신발 가게 가서 미즈노 사는 얘기가 나와. 미즈노는 자기가 불만인 게 발이 피팅이 안 좋대. 모양이 별로래. 이제 라스트가 자기 발에 안 맞는 거겠지 분명히. 근데 뒤축이 단단해서 좋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뇌리에 남아가지고. 나도 그 책 있는데 그 기억이 싹 까먹었네. 주로 뉴발란스랑 미즈노를 좋아한대요. 저희한테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죠. 네. 뭐 코드반 신발 신는 얘기도 나오고 수필에. 그 상상해 보면 이제 아메리칸 클래식이다. 그렇지.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신은 미즈노가 뭐 요런 거 아니었을까. 아마도 요거를 신고 하루키는 마라톤을 나가지 않으셨을까. 마라톤 대회 되게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걸 유명하잖아요. 복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 당시에 그 쿠셔닝을 그대로 살렸을지 모르겠죠. 모르죠. 아무도 알 수 없지.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본사분들만 아시겠지. 근데 제가 이제 신어본 바로는 뭐 충분히 편하다. 그냥 라이프스타일 워킹화로 하기에는 충분히 편하고, 요즘 러닝화는요 뒤축이 이렇게 서면은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신으면
이게 이렇게 발 구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신었을 때 여기가 더 두터운 느낌이 들어. 최근에 하이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운동화 러닝화는 좀 걸을 땐 별로 안 좋거든요. 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신발 자체가. 근데 옛날 러닝화들은 그냥 걸어도 되게 잘 걷게 만든.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락킹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 신발 개발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미드풋 스트라이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큰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뭐 힐 스트라이킹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거의 다 힐 스트라이킹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조깅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요즘엔 조깅이란 말 안 하잖아요. 러닝이라고 그러죠. 약간 찔랑말랑한 속도로 아침에 운동하는 게 조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는 데에도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러닝화들의 구조긴 하거든요. 요즘 러닝화들은 이제 이렇게 뭐 단순화되고요. 여기가 오히려 요즘의 트렌드는 단순화죠. 뭔가 이렇게 어퍼도 그냥 한 장이고,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레이어를 막 파트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기능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통풍을 하고 부드러워야 되니까 메쉬를 쓴 거고, 요런 이제 토랑 이런 데는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인조 가죽 재질을 써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발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레이어를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어떤 기술의 그런 트렌드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이거 한 방에 짜버리죠. 그렇지. 원단처럼. 보면은 옛날 러닝화들은 이렇게 앞축이랑 뒤축이 되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요 가운데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형물들이 들어가는데 미즈노의 그 웨이브 기술은 이제 요게 여기까지 이어져서 예, 뭐 지지도 하고 쿠셔닝 역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저는 뭐 구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방송에도 여러 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구디어벨트 슈즈를 보면 러닝화, 그러니까 운동화가 스포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원론이 보이거든요. 뼈대가 발에 대한 이해니까. 네, 근데 구두에 이 스포츠화의 뼈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막 어떤 신소재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하지만 여태까지도 여전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신발들은 되게 베이직을 지키는 애들. 이게 보면 제 관점으로는 이런 건 굉장히 칭찬 포인트거든요. 발을 지지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단단하게 대놓고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발이 신발이 틀어져서 다칠 확률이 되게 줄어듭니다. 지지대가 없는 거를 신고서 발이 약간 다칠까봐 무서웠던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저는 그 지지대가 안 들어간 건 안 삽니다.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 오지 컬러라고 그러죠. 네, 오리지널 원래 나왔던 컬러웨이들도 이제 지금 시장에 이미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요런 컬러웨이들도 라이프스타일로 네, 라이프스타일적으로 신기는 되게 이쁘다. 요거 보면은 민트 컬러 네, 요 브라운 색깔 요거 되게 이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요런 살구색이랑 베이지 톤으로 남들과 좀 다른 거 좀 신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더 10 말고 번외편인데 미즈노에서 이 라이더 베타라는 게 나왔습니다. 웨이브 라이더 베타.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미즈노 26 중창을 그대로 쓰고 이제 클래식 미즈노 러닝화의 어퍼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어퍼가 어떤 뭐 이런 그 웨이브 라이더의 어떤 세대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진 않아요. 재창조하신 뭔가 새롭게 클래식하게 좀 어퍼 디자인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희 형제가 예전에 우리 나중에 이런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했던 컨셉이 이런 컨셉이잖아요. 클래식 어퍼에 완전 하이 퍼포먼스 중창을 붙이는 이게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캐주얼로 신으실 수 있지만 이 중창만 보면은 뛰어도 된다. 그렇죠. 그냥 바로 뛰어도 되는 지금 현행 퍼포먼스 슈즈의 중창을 가지고 있다. 요 라인으로 미즈노에서는 콜라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브랜드랑.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시착을 해봤는데 거의 뛰어도 될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하나로 여러 가지 안 하시잖아요. 그치? 뛸 때는 또 뛰는 운동을 사시고 그치? 걸을 때는 걷는 거 사시는데 그쵸. 혹시나 이걸 신고 돌아다니다가 뛸 일이 있다 그럼 뛰면 됩니다. 네.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네. 이런 그치. 또 회색은 또 캐주얼로 신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색이죠. 이 컬러도 은근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네. 이거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 미즈노 디자인팀이 보니까 라이프스타일을 뽑을 때 그 컬러를 뽑을 때 되게 은은한 컬러를 잘 뽑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신발만 딱 보면은 어이씨 뭐 그렇게 막 되게 이쁜가 싶은데 신어보면 어지간하면 다 잘 어울리는 캐주얼화로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퍼포먼스 바닥을 붙이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뭔가 기능이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미즈노에 대해서 또 한바탕 떠들어봤네요. 요즘에 뭐 살까 신발 뭐 살까 좀 고민이신 분들 갈증이 있다 새로운 거에 그런 분들은 미즈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후티지 브라더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코너로서 조금 남들과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앞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신발롬 1편 미즈노 웨이브 라이더 편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바지 사장이랑 뭔가 아이템 겹치는 거가 굉장히 신경을 쓰이고 있지만 이거를 찍었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네. 다 어차피 겹칠 수가 없어. 근데 딱 고 네, 그 요 은색 베이스에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호네츠 컬러 이렇게 보라색이랑 청록색으로 된 거 그거가 둘 다 갖고 싶네요. 그거 이뻐. 되게 이뻐. 네. 이쁜 거 같아요. 네. 저도 아마 꼭 사지 않을까. 네. 오늘은 합시다. 신발롬 1편 네, 에피소드 1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신발롬 시리즈로 신발 얘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혹시 뭐 리뷰나 이런 뭐 실물을 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반영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신발롬 1편. 빨리. 안녕.